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 도깨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경험담 한 번만 들려주세요. 도깨비로 인한 경험담은 엄청 많은데 제일 많이 이제 섬뜩하고 기억에 남고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애동이었을 때, 완전 애기였을 때 집을 구하다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쉽게 그때는 우리 무당이라고 하면 잘 주지 않았어요. 지금도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구하다가 유흥가 쪽에 어떤 한 군데에 상가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한 진짜 50년, 60년, 막 70년 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. 근데 그 상가에 사람이 오면 한 달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. 근데 꼭 거기 가고 싶어. 근데 주인이 준다는 거야, 나한테.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자고 이제 다 인테리어를 하고 한 이틀 밤 재는 되었나? 12시가 안 됐어요, 그때는. 밤에 이제 10시나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잔다고 잤는데 자꾸 머리 핏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. 딱 너무 선명하게 크게 딱 바로 귀 옆에서 나는 소리처럼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, 불 켜봐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는데 또 소리가 나. 그게 내 혼자 들었으면 내가 제자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우리 아저씨 같이 받은 거야. 같이 듣고 그래도 자자. 어떻게 하든 이제 자려고 억지로 딱 잠을 잤어요. 잤는데 그날 꿈에 옛날 사실은 이런 문이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이렇게 안 열리니까 누군가가 자꾸 밖에서 왜 옛날 이 톱 있잖아요. 그거를 열려면 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야지만 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하고 문이 열리고 우리 이 방과 부엌 그 문을 열리는 거야. 그냥 내가 누워서 눈을 딱 떴어 이렇게. 근데 이 여자 하나가 옛날 여자죠. 위에 노란색 옷을 입고 빨간 치마를 입고 그런 이래 한복을 우리 이만큼 가린 여자가 먼저 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. 들어오더니만 뒤를 탁 돌더니 남자 하나가 자꾸만 남자 하나가 있는데 그 남자는 잠바를 입었던 거예요. 이제 그 여자분이 먼저 들어오면서 조용히 이래요. 깨니까 얘네들. 그러더니 우리 아저씨가 실제로 바지하고 이렇게 작업복을 벗어난 지갑이 있는 옷을, 잠바를 우리 아저씨 옆에다가 두고 잤거든요, 실제로. 근데 그거를 막 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, 얘네들이. 그래서 나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탁 깼어! 깨서 망민이 아빠를 깨웠어요, 우리 아저씨를. 지갑을 열어봤죠.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? 이게 무슨 일이지? 계시도 없었고, 뭔가 주는 말씀도 없고, 그러면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돈을 가져갔으니까,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장을 있는 대로 다 본 거예요. 분명히 지갑 안에서 한 5만 원을 가져간 것 같아요, 내가 살리 보기에는. 그래서 장을 과일장 보고, 그 술하고, 이제 묵을 있는 대로 사고, 그리고 미나리를 그렇게 샀어요. 미나리를. 해가지고 뒷주방에다가 그거를 다 깔아놓고 술 있는 대로 대놓고 막 두드리면서 뭐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받고 가라고 했거든요. 손님이 그 다음날부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그 토에서 했는데 그만둘 수 없을 정도의 손님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. 한 일주일은 밀고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을 보고 그걸 했던 것조차도 까먹었는데 꿈을 똑같이 꿨어요. 또 그 일주일 있다가 까만 봉지에 이만큼 삼겹살을 사와가지고 이제 나 그리고 우리 아저씨 그리고 이 지금 온 아저씨 그리고 애기 이렇게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막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. 그런 술도 한 잔 먹고 지금 생각하면 도깨비 식구였는데 그 도깨비, 그러니까 도깨비터였던 거예요. 보니까 도깨비, 여도깨비, 남도깨비, 그리고 애기 도깨비. 그러니까 한 식구가 그때도 출몰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래서 그 도깨비터에서 굉장히 그 도깨비신을 잘 알아주면, 많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. 근데 그 도깨비가 원하고자 하는 걸 모르고, 도깨비인지, 귀신의 장난인지,
아니면 이터에서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제일 간편하게 말하는 거는 모두들 내가 가위에 눌렸다, 빙의 증상인 것 같다,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귀신이 들린 것처럼 하는 게 도깨비입니다. 잘 알고 가시면 올 한 해에는 이 도깨비들이 많이 움직여서 많은 가정들 안에 대박나는 일, 뜬금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. 좋은 일로.